이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부분이 이미 너무나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중간에라도, 지금이라도 각 후보 캠프들은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적어도 협약서를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경선 룰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경선 관리 과정 매뉴얼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여주지 않고 일종의 그 경선 경기 같은 경선을 진행한다는 것은 규칙도 가르쳐주지 않고 경기하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허점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노태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국민으로서 자괴감도 드네요. 맞습니다. 민간 영역은 이렇게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 정도가 됐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전제 조건, 뭐 경기를 하는데 경기의 관리 절차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다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또 경기를 그 심판관들이 좀 더, 견제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직하게 하려고 할 건데, 현재 이제 1차 컷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80%, 2차 컷오프가 70%, 최종이 50%란 이야기는 그냥 이름으로 부르면은 국민 여론조사가 거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전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말씀을 큰 들어. 문제입니다. 일반 여론조사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그런 일반 여론조사를 중앙선관위가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틀을 짜놓았다면은 아주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비중이 그렇게 큰데, 그러면 그게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고민이 필요한데, 아마 각 후보 캠프가 TV 토론이라든지 후보 캠프 선거 운동만큼이나 이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공정성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이 6월 11일 날 진행됐던 당대표 선택, 전당대회에서 투표 과정을 보게 되면, 현재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예를 들면, 그 국민 여론조사, 일명 일반 여론조사의 비중이 전체에서 최고 80%, 최저 50%면, 뭐, 당원들에 대한 그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업체나 아니면 뭐 그런 여론조사 기관을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도급을 줘서 만들어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냥 대통령 선거를 위한 야당 측 후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구조적으로. 네, 물론 뭐, 일단은 일반 여론조사 자체를 공정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원 부분이 그 30, 그 다음에 50이라고 된 부분을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정하게만 엄격하게 관리된다면 그 30과 50도 아주 작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엄격히 공정하게 관리된다는 게 전제되어야겠죠. 특히 당원 전원에게 이번 1차 컷오프와는 달리 당원 전수조사가 2차 컷오프부터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부분 한번더 설명해 주시죠. 2차 컷오프에서 뭐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차 컷오프에서는 당원이라 해도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건 마치 여론조사처럼 임의로 이렇게 랜덤 샘플처럼 전화가 가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예. 2차 컷오프, 4명을 정하는 2차 컷오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당원 30%지만 전 당원에게, 그러니까 책임 당원 전 당원에게 예를 들면 모바일 링크 같은 게 가는 전 당원에게 일단은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공정하게만 한다면 당원 의사가 비록 30%긴 하지만 반영되는 그런 수준은 1차 컷오프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모바일 혹은 ARS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검증, 견제가 따라붙지 않으면 역시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그냥 다 맡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것은 2차 컷오프에 상당히 좋은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우리가 공정하게 합니다라는 그렇게 폼을 잡을 수 있는 일종의 쇼룸 같은 것이고 몇분 전문가를 제가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핸드폰 분야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주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강한 선의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라는 것은 전산 조직인 컴퓨터를 통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데 그거를 여러 차례 뭐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한테 들었고 좀 젊은 분한테 들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4.15부터 해서 나라 전체가 사실 디지털 전체주의, 그러니까 신종 전체주의, 중국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위협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었는데, 이런 위험성을 이 선각자들 외에 박사님 같이 이렇게 열심히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 외에 아직 확산이 덜 되었고, 국민 전체적으로도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반적으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할것 같고요. 이게 진짜 당내 선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선거를 해도 이거로 하고 뭐 주민 기초단위 선거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정말 옛날 뭐 올더스 헉슬리 같은 사람이 기술 일종의 디스유토피아를 그린 것처럼 정말 기술 디지털 전체주의가 공상이 아닌 것이죠. 그냥 우리는 쇼에 동원된 사람에 불과하고 흑막기에서 모든 것이 뭐 조정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존재할 수 사실 4.15 총선 이후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뭐 자주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은 사실 그 중요한 시간을 내서 그 투표장을 찾는 2천만 이상의 유권자들이 일종의 그냥 쇼의 관객 정도고 쇼를 만드는 기획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들 다 결정돼서 누구를 이번에는 미래하겠다 이런 거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예, 참 비극이죠. 영상이 나가고 나온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남기는 글을 저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뭐 지금 댓글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냥 국민들이 그럼 그거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 조항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의 근본을 허무는 것이죠. 그래서 4.15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뭐그큰 과제 중에 큰 과제이고 일과제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의 노력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허울뿐인 국민 주권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헌법 전체가 허물어지는 거죠. 뭐 헌법을 허무는 대통령이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이미 그 사람이 등장하는 과정 자체가 헌법이 무시돼.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허울밖에 남지 않은 과정을 통해 이제 뭐 어디선가 점지되어서 나타나는 시기 되는 거니까요. 도대 변호사님이 참 지금 중요한 지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제 종이를 접어가지고 물감을 딱 찍는 양쪽과 좌우가 아주 같은 모양이 나온 것을 우리가 흔히 데칼코마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지방선거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4.15 총선
그다음에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제 생각엔 전번에 송영길 당대표가 선출됐던 뭐 민주당도 그 당시에 또뭐 이야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송영길 후보와 관련해서 뭐 아는 사람 다 알지만 방송으로 그걸 공론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다 같은, 뭐 같은 아버지를 둔 모두 자손들처럼 똑같은 모습인데 이걸 언젠가는 이렇게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동도 K보팅으로 하고 또 그다음 무슨 농협, 수협 그런 뭐 이익단체, 맞습니다. 직능단체의 뭐 약사에 변협은 또 K보팅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쓰겠죠 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하니까. 그럼 모든 것이 그냥 누군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다 하면 그게 도대체 그걸 알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 거짓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기술 발전의 그 어두운 측면인데 우리가 뭐 IT 강국이다 뭐 그러면서 기술 발전의 밝은 부분만 쳐다보고 이 어두운 측면에 대한 대비가 너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4.15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사건을 맞았는데 지금 그 후에도 여전히 뻔뻔스럽게 이런 걸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이 또 같은 선관위의 도움을 받으면서 당대표가 되고 또 여전히 지금 대선 또 대선 후보 경선 모든 것이 그러한 투명성 없는 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항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각 후보 캠프들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책임 방기인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으면서 나라의 기틀을 허물고 있는 이런 디지털 전체주의 위협에 대해서 방기하면서 더구나 우파 정당 후보다 헌법같이 수호를 한다 이런 말들은 다 공중의 뜻말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참, 이제 뭐, 이번에 국민의힘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수백억 정도 받을 겁니다, 1년에. 그렇죠. 정당 보조금 수백억 때문에. 정도 받는데 참,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좀, 참 착잡한 거는,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가 세금을 막 꼬박꼬박 내지 않습니까? 세금 뭐, 세금 진짜, 그렇습니다. 뭐 대법관 되시는 분들 가운데 뭐이저 교통법규 위반 해가지고 뭐 여러 장 그다음에 지금 총리 되시는 분도 저번에 인사청문회 보니까 그뭐저 교통 불법 뭐 벌가금 이런 거안 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보통 시민들 같은 경우는 좀 벌벌 떨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면 뭐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참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가 국민의힘의 사무처의 관계자 역할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모바일 비중은 몇 퍼센트인데 모바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택이 되면은 샘플 얼마를 통해가 표본 오차 얼마 내에서 조사하겠습니다. 그거를 일종의 뭐30% 70% 실시한다. 그건 외에 훨씬 더 디테일한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전에. 보안 인증이라든지 어떻게 이게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보장성을 자기가 이렇게 확인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보장 요구 자체를 불온시합니다. 왜 그런 보장을 해보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일종의 무슨 비밀 정보 같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오히려 그런 것을 공개하면 해킹에 취약하다. 아니, 우리가 해킹에 취약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어떤 보안 인증을 받았는지 또 그런 것이 절차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 것을 내달라 했더니 대답이 그거고 아무것도 못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관은 좀 화려하고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그 비민주적인 그런 관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선출하고 배분하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통진당은 가장 당내 부정선거 역사가 오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 자체가 비자유민주적일수록 자기들의 정당 운영도 아주 공식처럼 일찍부터 그 전혀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아닌 엉터리 부정선거로 일관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만능주의적인. 그래서 통진당은 한 20여 년 전부터 판례가 있더라고요. 자기들 부정선거 저질러서 당내에 싸움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서요. 자, 그 다음에 아마 민주당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잘못된 것이 이제 국민의힘까지 완연히 옮겨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념이 됐고. 정당들 자체가 전부 이런 자기들 기초부터가 부정선거가 만연하니까 아마 국가적인 단위의 부정선거를 저지른데도 전혀. 양심이 다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것이 어떻게 건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그 과정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마지막 단계인데 정신 차리고 국가 단위, 정당 단위, 오히려 자기가 걸린 작은 단위라면 분노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뽑는데 부정선거했다면 애들이 분노할 것 같습니다.